안녕하세요. 굿라이프 박형국입니다. 시작부터 막 초록초록하지요. 와, 이래 우거진 숲은 제주도 와서 거의 처음 보는 느낌인데. 지금 요가 어디냐면 오늘 막 한라산을 한번 조질라고 일단 왔습니다. 지금 거의 자, 제주 생활한 지 거의 지금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금 한라산 여기 와봤거든요. 여러 코스 중에 하나인 어리모 어승생앞 한방로 입구 앞입니다. 그럼 막 거두절미하고 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와, 이거 진짜 좋다. 안녕하세요. 여기 올라갔다 오셨어요? 아니, 올라가려고요. 아, 맞아요. 여기 그 코스가 어려운가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네. 아니, 올라가려고요. 아, 맞아요. 네. 아, 되게 까칠하시네요, 근데. 아, 예, 좀. 그냥 한번 물어본 건데. 혹시 차이니스? You Chinese? 필리핀어? 사실은 만국유랑기 같이 댕겼던 카메라 감독님이랑 같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주이소. 네, 만국유랑기 촬영했었던 임철홍이라고 합니다.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박형국이랑 동갑입니다. 아, 띠동갑. 위로 띠동갑 74년생. 거슬하지 말고 올라갑시다. 근데 우리 인간동 요 어쩐 일이요? 요 뭐 사업차 아니 저 뭐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쨌든 와, 이거 제주까지 의연일로 또 행차를 하셨어. 우리 임건택 감독님. 예. 아, 또 배 여전하고 막. 우리 박사장 만나러 왔지. 빨리 소주 한잔 하러 갑시다. 알았다. 한라산 제외하는 거 등록담 가능? 내가 제주도는 진짜 많이 와봤는데 한라산은 발도 안 들여봤다고. 기왕 가는 거 한번 백록담 찍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왕 가는 거 무조건 백록담 가야지. 날씨가 일단 좋아. 그래갖고 백록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완전 쨍하거든. 근데 백록담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 오래 걸리거든. 또 약간 다행스러운 거는 코스가 안 힘든 코스라 돼. 많하고 길게 올라가던데. 어, 완전 그냥 트레킹이야. 어, 그걸 거의 그런 식이라 돼. 하산은 일단 18시까지 하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8시쯤에 출발해도 되지 않을까. 집에서는 한 7시 나와야 되겠지. 근데 우린 서로를 잘 알잖아. 네. 우리가 잘 안다 아이가. 아침잠이 뭐 자다시리 뭐 저급편이 아니다 아이가. 나는 뭐 일단 7시만 들어도 벌써 소름이 돋아. 아, 그러니까 7시는 무섭잖아. 나도 무섭잖아. 7시에 잠드는 사람한테 지금 일하러 온 것도 아니고 놀라운데 굳이 7시 일하고 싶지 않아. 쉐이 막 퍼질러 자다가 어? 가다가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이야, 몸매가 멋지시네요. 근데.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네. 우리가 코스를 보러 이정표나 입구 같은 걸 찾아보자 한번. 미니맵 같은 거 있잖아. 그 메뉴판 같은 거 있잖아. 메뉴판을 좀 찾아보자. 뭐 보러 왔어요? 메뉴판이에요. 뭔 메뉴를 시킬지 한번 보자. 세계 자연유산 한라산 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e Mountain Halasan National Park. 근데 마운틴 한라산이라고 되지? 마운틴 한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맞네. 저 을빵했네. 여기가 일단은 어승생앞 한방로 입구입니다. 박형국 선생님. 예? 그런 거 하나. 아, 한라산에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이게 그거네. 메태지 주의. 아. 여기 메태지 한 마리 있네. 메태지한테 밟히 볼래? 야, 요 메태지랑 한번 같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메태지 씨, 그 너무 쿵쾅거리지 마시고. 한라산에는 코스가 여러 개가 있다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어승생앞 코스를 간 거지. 그렇지. 어제 한잔 먹으면서 얘기했다 아닙니까? 예. Yeah. 뭐 백록담을 보니 많이. 네네, 그렇죠. 뭐 세북 여시의 일라니 많이. 네, 그렇죠. 설레발은 다 치놨는데. 근데 우리가 한잔 먹고 누워갖고 저 제리가 군대 얘기 마 여자 얘기 마 새벽 5시까지 마 노가리를 까다 보이. 그래서 일어났는데 이미 백록담 입산 통제 시간이 걸리붙고 그래서 그쪽은 좀 힘들 것으로 보여져서 가장 짧은 간단하게 맛만 보는 간편한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아, 찍먹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막 되게 편한 길은 아닌 것 같아. 어, 생각보다 놀래. 난 약간 평지 좀 트레킹 비슷하게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 나 경사가 있네. 바로 막 빡세게 시작하네. 숨을 떡거릴 계획은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막 지금 출발 2분 만에 막 떡거리고 있고. 근데 이게 한라산 올라가는 코스가 6개 있다 이거. 6개 중에 난이도로 따지면은 밑에서 두 번째인 거죠. 하나가 석굴암이었나? 어, 석굴암 코스랑 이게 거의 제일 밑에지. 참고로 제가 시작했던 점이 980m였습니다. 그리고 찍을 곳이 1100인가? 100고지. 1100. 설렁설렁 올라가자. 무리하지 말고. 아, 딱 숨냄새 좋다 근데. 나는 이거 숲에 이런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빗줄기들 있다 이거. 그런 게 엄청 예쁘더라. 촬영할 때 나도 저런 거 좀 꼭 찍는다. 특히 저런 게 좋다. 숲, 뭐 자연 이런 컨텐츠면 저런 거 무조건 찍지. 차에서 찍지. 네, 솔직히 바다 좀 질리거든. 바다를 오지게 보다 보니까. 우리 근데 질릴만하지. 안 그래도 부산 사람이니. 어. 바다에 앉아갖고 멍 때리는 것도 좀 진리 같고. 요새 자꾸 산이 보고 싶더라고. 나무들이 보고 싶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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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가벼운 등산하다 보니 청바지를 입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관광객들이 가볍게 뭐 가볍게 뷰 보러 올라가는 것 같네. 딱 코스 좋다. 있는 공원 다 지나는 거. 아, 딱 좋다. 보기만 해도 좋다. 지금 출발한 지 한 15분 됐는데 행감독 지금 어떤데? 지금 이제 막 잠안하지. 이제 괜찮나? 이번 차에 조금 약간 고비였고. 위기 위기. 아, 나 이 좋다. 이 너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임마 산에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에이? 인생 꺼 있다 꺼 있어. 걸은 지 한 30분 정도 경과. 30분 벌써 30분 됐나? 25분에서 30분 정도 됐거든. 평탄한 길을 지나서 다시 또 오르막을 좀 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스가 좀 그래 되네. 일단 올라와 보니까 백로도 안 가길 잘했다. 병역도 막 사진이나 놈이 찍어놓은 그 드론 샷을 보는 게 드론 샷을 보면 되지.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이마저도 싫은 분들은 이제 내가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 보면 된다. 여기 올 필요 없다. 처음으로 볼 수 있는 뷰네. 아, 근데 저 위에가 백록단인가? 그런가? 좋네. 아, 다 바람 솔솔 부네. 영상도 괜찮고? 괜찮고. 역시 삼다수는 제주지. 역시 제주는 삼다수지. 삼다수한테 돈 받은 거 아닙니다. 제주에 오면 삼다수. 와이카로 역. 아, 뜨기 싫어. 삼다수 모델이 이지은 아니고. 아, 이거 알고. 아, 본명 부르는 사람 처음 봤네. 알지? 육지에서는 삼다수가 제일 비싼 소리인데. 저 물이 제일 비싼데. 마 술 세 가밖에 없네 마. 제주도에서는 삼다수가 제일 쌉니다. 왜 삼다주라 그러지? 오호, 이제 등상이 보입니다. 아, 진짜 코스가 짧게 잘래. 짧다. 좋네. 좋네. 우리 같은 저질 체력들한테는 딱 좋네. 살짝 땀만 흘리고 나가는 거. 근데 이마저도 조금 위험했다. 이것도 위험했다. 마지막 계단. 오! 오! 휴이네. 와. 오씨. 중대가 뜬다. 아! 와, 뭔데? 야, 찡인데? 진짜 이 산에 올라오면 딱. 탁 트인 전경이 진짜 좋다. Are you ready to win? Yeah. Come join the win. It's a good thing. 어, 생각 정상 찍었습니다. 정상수. 반말하지 마세요. 뭐 좀 보입니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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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메탈이 움직인다. 인감도 여기 가보자. 와. 뭐야? 오, 근데. 동굴 있다. 와. 오, 고기나. 어머. 아, 이거 왜 저 그만두러 왔나? 왜? 오빠야, 쫄았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을 위해 우리 조상들이 강제 노역으로 건설한 진지로서 역사의 아픔이 서린 곳입니다. 아, 그냥 여기 되겠네. 이곳에서 바라본 정상과 오름들, 이 뷰 그대로인 거다. 아, 여기 백록담 맞죠, 저기? 어, 지금 이게 일본이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던 제일 위에 저거. 백록담. 어, 이거 이게 백록담 맞네.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사이즈만 봤던 백록담 저 이거 맞네. 제일 높은 날 정상. 7번 민 대가리 오름도 있네. 민 대가리 오름. 그 밑에 Y 계곡. Y 계곡 이거 좀 야한 거 아이가? 그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니 우리가 그때 만국유랑기로 만나갖고 이래 친해질 줄 몰랐다 이거지. 언제 보면 몇 개국 몇 개국 브루나이, 이란, 필리핀, 싱가포르 네 개국인데 한국가자마자 21개 있잖아. 그럼 80개 세 달을 더 이만 보도랑 하다 보이면 좀 친해질 수밖에 없었나. 우리 형 진짜 봤어요. 완전 무전쟁이. 아니 아지를 무슨 어? 티 프로그램 출연시키려고. 너의 이미지거든. 너의 없이는 완전 왜 밖에 보기 안 싫은지 이런데 어? 나는 양아치로 하하 뭐야 사실은. 근데 내가 생각나 한 번 그 사람한테 심어진 거지. 정말 잘 안 바뀌는데 바뀌게 돼. 그거 안 돼서 양아치는 맞지만 착한 양아치고 양아치. 그러니까 나도 양아치 기질이 있는 건 알아. 양아치도 양아치인데 내가 이제 뭐 저 뒷골목 똥양아치는 아니다. 그래 그래 하고 다니니까 뭐 그래 보여. 와, 이 김긴 거 진짜 예쁘네. 김긴 김이 이 모락모락 나는 게 김긴긴이나 김긴긴 게 예쁘네. 약간 그윽하다 이거. 막 신선들이 있을 것 같아. 어어 네, 나도 그런 느낌 있지 않나. 약간 신비의 섬 뭐 그런 하여튼 그런 느낌 뭔지 알죠? 그 내나 그 말 아이가. 근데 이게 근데 해가 조금 더 떨어지면 이 구름 이 경계선 있다 아이가. 저런 게 빨개지면 이게 더 이쁠게요. 그렇지. 좀에 해 좀 더 보고 가자. 네, 임권택 감독님과 함께한 한라산 어승생학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